오늘 먹을 음식은 해물라면. 집에 있는 초밥용 문어, 그리고 새우, 그리고 만두, 콩나물. 그냥 뭐, 사실, 그냥 냉장고 처리용 그런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바로 마셔도록 할게요.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게 바로 라면 아니겠습니까?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칵테일 새우 넣었어요. 집에 냉장고에 칵테일 새우가 있더라고요. 라면은 열라면이에요. 여기다 고춧가루 좀 넣었어요. 라면 하나예요. 만두도 넣었어요. 이것저것 많이 넣으니까 라면 두 개처럼 보이네요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시간 날때 이렇게 들어와 주신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뜨거우니까 좀 조심스러워지네, 사람이. 사실 이 정도면 뭐 약간 잡탕 라면인데 새우하고 문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. 지금 좀 정량을 집어야겠어. 너무 많이 집으면은 호로록을 못 하겠더라고요. 제가 새우하고 많이 넣었거든요. 근데 새우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많이 안 보여요. 열라면인데 열라면에다가 문어랑 새우 넣어가지고 해산물 라면이라고 이름 지었어요. 새우가 좀 많이 보이네요. 집에 물만두도 남아있어서 넣었어요. 물만두가 저렴하고 양도 많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심심할 때 꺼내 먹으면 효자예요, 효자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
앞으로 코 박고 자고 있어요. 저렇게 자면은 얼굴 눌려가지고 여기에 이불 자국 생기는데 걱정되네요. 후우님 고마워요. 오늘 엄마랑 같이 김치 사러 가가지고 관문시장에서 김치 샀는데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오이고추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이제 밥 말까요? 아, 요 밑에 새우가 다 깔려 있었네요. 이밑 아래쪽에 요 새우가 좀 보입니다. 오그락지도 들어올게요. 오그락지도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. 이게 무말랭이 맞죠? 무말랭이. 이 김치 산 곳에서 같이 산 오그락지인데. 와, 이거는. 기가 막힙니다. 대구 사투리라 그러더라고요. 오락시가 김치랑 오락시는 관문시장에 있는 그 시장에 샀어요. 관문시장 김치. 저희 엄마가 이 집 김치 너무 맛있게 담가가지고 그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비법을 안 가르쳐 준다고. 맛집이 맛집. 맞다,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안 가르쳐 주겠네요. 저희 집이 김치를 이거 먹다가 이거 먹다가 이거 먹다가 지금은 여기에 도착했어요. 저야말로 그냥 평범하게 먹는 거죠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근데 요새 저도 거울 보니까 곰같이 좀 덩치가 커지긴 했어요. 맞아.
해물, 새우랑 문어 들어갔어요. 저 늙었나요? 제가 닮은 게 너무 많아서 걱정 태산이에요. 사실 오늘 해물라면을 하게 된 게 집에 재료가 아 이게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남은 거 그대로 넣었거든요. 아니요 오늘 머리 감았는데 젖었습니다 여러분. 아 이마에 땀 때문에 촉촉해진 거 보이나요? 맛있어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너무 맛있다. 자연별곡 괜찮지 않나요? 아, 나 뷔페 영상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. 아, 이거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그 집 뷔페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. 나도 야외 먹방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이게 먹다 보니까 금방 먹네요. 이 라면은 원래 좀 양이 적어요. 오락지가 사투리라 가지고 와 꼰짠지는 처음 들어봐요. 매너 채팅 부탁해요. 와. 지금 바로 라면 하나 끓여 보는 게 어떨까요? 라면은 항상 맛있으니까.
먹방 끝, 바이바이.